대한민국에서는 지자체 보호소만이 안락사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은 분명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케어가 그동안 해왔던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지자체 보호소에서 매일같이 행해지는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그야말로 인도적인 안락사였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동물들은 마치 호러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매우 잔혹한 상황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겪고 있습니다. 케어가 집단 구조한 동물들이 있던 곳은 개 도살장들이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도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구한 이후 80%를 살릴 수 있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주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현실 속에서 최선의 동물구호 활동이었습니다.